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입니다. 오늘 원론적인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왜 하는 것일까요? 지은 지 너무 오래돼서 낡고 위험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개선해보자는 취지가 바로 재건축과 재개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이 동네 새로 지을 거니까 나가세요라고 하면서 몽둥이 들고 포크레인 들고 밀어붙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할 때에는 저희가 이 동네를 좀 새로 지을 거니까 이 정도의 보상과 인센티브는 드리겠습니다. 번거롭겠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 다른 동네에 좀 살고 오세요라고 하는 것이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할 때에는 그 주민들과 조합원들에게 인센티브와 보상을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필수적인 것이긴 한데요. 문제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적정한 것이냐에서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단순하게 1억 원을 주자, 2억 원을 주자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지 말라는 방안을 내놨는데 이번 방안이 진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 출발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세 분을 모셔봤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 그리고 박연미 경제칼럼니스트, 법무법인 콤파스의 이피로 변호사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어떤 주제를 준비했는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재건축 이사비 못 준다. 정부가 발표했던 게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의 개선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그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법행위나 불공정한 관행은 고쳐보자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는데 일단 이번에 발표된 것이 실행이 되면은 뭐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일단 기존에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그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반포주공 1단지 주민들에게 저희를 건설사로 뽑아주시면 네. 저희가 7천만 원을 현금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5억 원에 상당한 뭐 대출 이자를 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돈을 빌려드릴게요. 무이자로. 뭐 이런 제안을 했었잖아요. 근데 상당한 금액이고요. 7천만 원을 누가 거저 준다. 뭐 이런 제안을 살면서 받을 일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이 네. 사회 통념에 어긋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 이게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해서 지금처럼 여태까지는 이제 입찰, 투표, 입찰을 하고 홍보를 하고 투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이 제도 전반을 좀 손봐서 일단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그 무상의 거액을 주는 이 과정은 전면 금지하겠다. 이르면 올해 안에 실시가 될 거고요. 네네. 이것 말고도 이사비를 관행적으로 줬는데 그 이사비조차도 평형에 따라서 150만 원대 내지는 206만 원대에 묶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있겠지만 일반 국민의 눈높이를 볼 때는 뭔가 잘못됐던 것들을 좀 바로잡혀간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조합원들 가운데에도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 지역의 조합원과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들 생각도 다 다를 거고요. 어쨌든 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또 이사비 300만 원이 맞냐 적냐, 그리고 150만 원이 맞냐 적냐 이 부분인데 교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큰 그림을 우리가 잠깐 빠뜨린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요 금액이 적냐 맞냐라고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사실 이 금액은 사실 실사를 한다든지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이사 비용이 더 나온다든지 일단 정부 측에서는 보수적으로 어떤 단가를 뽑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온 것 같고요. 네네.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감안한다면 여기서 뭐 30% 50% 업이 될 수 있는데 핵심은 네. 이 부분의 핵심은 그거죠. 앞으로 이사 비용, 저번에 이제 수주전에서 뭐 5천만 원 이사비 지용, 이런 금액이 사실 상식적으로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서 정부에서 의지를 보인 것인데 너무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작은 건 사실이에요. 네네. 시각적으로. 그러나 이제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금액의 범위가 아니라 이건 조정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앞으로. 핵심은 정부의 의지가
이사비를 통한 어떤 불법적인 행태들을 막아야겠다라는 의지, 이것을 보여준 것으로 파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사비는 뭐 현장들에서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오면서 금액에 대한 조정은 향후에 뭐 정부에서 뭐 피할 길은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많이 들면. 그래서 뭐 크게 이 금액보다는 어떤 정부의 의지를 파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이사비 자체를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과도한 분양가를 막자는 취지에서 좀 논점이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비 자체만 갖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문득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례는 7천만 원을 현물로 주겠다는 거였지만 사실 그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 공원을 조성해 드릴게요. 아니면 어떤 시설을 조성해 드리겠습니다. 내지는 어떤 인테리어를 해 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사실 7천만 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금 상태에서 현물 상태로 바뀌는 인센티브가 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그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과 그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은 똑같을 것 같은데. 그렇죠. 건설사들이 어떤 회사입니까? 단가를 정해놓으면 어떻게든 거기에 맞춥니다. 만약에 우리가 7천만 원을 줬다 그러면 공사에서 자재비에서 7천만 원을 빼낼 것이고요. 네. 여기서 주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겠다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뭐 대리석 모양의 플라스틱이 들어갈 자리에 대리석을 붙이는 방식으로라도 네네. 어떤 방식으로도 단가를 맞출 거예요. 다만 현금이 1억 원에 가까운 현금이 오고 가는 이런 상황들 뭐 수백만 원대의 그 백화점 상품권 이런 네네. 것들을 주고받는 이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고요. 국토교통부가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막겠다. 나아가서는 네네. 이런 식으로 좀 지저분하게 수주하는 회사들은 공사 입찰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그 법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요. 재건축 수주전에서 만약에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경우 적발될 경우에는 그 시공권을 박탈하겠다는 법안도 발의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법안이 발의된 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를 통해서 건설사의 직원이 이런 금품 등을 하는 행위를 적발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놓고요. 형사처벌에 그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시공권을 박탈하는 방안까지도 이제 개정안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그 건설사가 주로 접촉을 하는 인원들이 조합원들과 그리고 조합 임원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어떤 투표를 함에 있어서 시공사 선정하는 투표를 함에 있어서 일정 부분의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건설사들은 그들에게 접촉을 해서 뭐 향응이라든지 금품을 제공을 하고 우리를 시공사로 선정해 주세요라는 청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인원들을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도록 만든다면서요? 네, 그 지금 국토교통부 측의 발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을 얘기했고요. 네네. 이에 대해서 국민권익위 쪽에서는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등이 청탁금지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라는 유권 해석을 한 바가 없고, 네네. 그다음에 과거에도 이미 그와 같은 동일한 유권 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이를 포함시키겠다는 건데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도시정비법상의 규정을 통해서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나 임원들이 네. 실제로 법률에 따른 위탁을 받아서 그 청탁금지법상의 공무수탁 사인이 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공공기관 등에 아예 포함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개정안을 넣고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지고요. 네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청탁금지법상의 사업기관이나 언론인들이 포함됐을 때 네. 이것이 과연 공공성을 띠고 있느냐 공무원이냐라는 측면에서 위헌 논쟁이 있었거든요. 네네. 역시 이것도 역시 그 위헌 논쟁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해주세요. 말씀 주셨는데, 이제, 위헌소지 말씀 주셨는데, 네. 이게 지금 정부가 실수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가 뭐 의사소통 뭐 이런 걸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우리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제 들어가서 봤어요. 청탁금지법을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네네. 읽어봤더니, 아시겠지만 공직자가 1번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직자 유관단체, 그리고 언론사,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무수행지원사인데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하나 있습니다. 네. 공무수행사인 판단 기준의 공통상이라는 걸 넣어놨어요. 네. 이거를 이제 기사나 어떤 뭐 보도나 어떤 이런 게 많이 없었는데 그 내용이 확실히 이제 박혀 있습니다. 뭐라고 박혀 있냐면은 행정기관 및 소속 그
일하는 법률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해당되는 건 다 해당이 되고, 네네. 그리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런 위원회나 각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겠다는 조항이 다섯 번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조직에게는 모두 다 적용할 수 그렇죠. 있다라는 얘기. 맞습니다. 네. 다른 법령에 네네. 따라 설정된 위원회,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를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네네. 사례까지 박아놨어요. 왜냐하면 세무사회 같은 데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도 이미 적용하는 걸로 사례를 들어놨는데 우리가 이제 이 정부가 보도자를 내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널리 알리지도 못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위헌 소지에 대한 어떤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미 정부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위헌 소지를 가더라도 박아놨기 때문에 법에다가 그래서 이거는 좀 정부의 의지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면 저희는 이제 법률 방송이 돼버리니까 그 재건축 수주전에서 논란이 되는 게 또 한 가지가 그림은 이렇게 그려놓고 실제 건설은 좀 달리 하는 그 대부분이 좀 더 덜하게 또 건설하게 되죠. 그래서 과장된 조감도도 함부로 할 수 없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이 과장된 조감도 때문에 공사 이후에 문제가 되는 사례가 사실 많았어요. 네. 과거에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단지 내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해놓고 알고 보니 이 해가 잘 듭니다 남향입니다 했던 이 지역이 공원 묘지를 바라보는 쪽으로 조성이 돼 있었던 황당한 사례도 있었고요. 나아가서는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 이게 이렇게 하면 현관문을 만들기 어려워해서 청주의 한 단지에서는 네네네. 1층에 현관문이 없는 황당한 문제도 있었잖아요. 주차장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는 네네. 이런 단지들도 있었고 이런 사례는 사실 부지기수입니다. 해서 정부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해라. 그리고 뭐 타워브릿지니 워터파크니 요즘에 뭐 화려하게 홍보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와 다르게 과장돼서 그 홍보가 되었을 경우에는 입찰 자체를 취소한다 이런 규정도 마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게 굉장히 꼼꼼하게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뭐 부정한 거래라든지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음성적으로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지금 음성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그것이 현실화되고 네.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한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예측은 됩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안이 그 형사상 비례 원칙이나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된 부분이 많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양별 규정에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양별 규정에 대해서는 과거 헌재에서 많은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한 바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 국토교통부의 안도 사실상 형사상 처벌이 된다고 한다면 위헌 논쟁이 굉장히 많이 불어 것일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앞에 조감도 얘기도 하셨지만 네네.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계약관계 문제를 네. 단순히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그냥 허용할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을 공정거래 측면에서 제한을 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측면이 검토돼야 됩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우리 행정부나 법원 쪽에서 과연 이들의 계약관계를 그냥 그들에게 맡겨놓을 것인지 네네. 말씀하신 대로 조감도가 과장됐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 네네.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처음에 시공 단가보다 훨씬 더 올라 설계 변경을 통한 공사 단가 상승에 대해서 과연 허용할 것인가 이 문제를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그 과도하게 공사비가 인상될 때에는 그 이유도 분명하게 밝혀라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번에 분명히 꼼꼼하게 만든 것은 맞습니다만 좀 아쉬운 마음도 많이 듭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부정행위와 불법행위들이 많았길래 이렇게 꼼꼼하게 만들어놨을까 좀 아쉬운 마음도 들고요. 우리도 함께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어서 음마파티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 49층으로 짓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서울시와 갈등을 빚다가 음마파트가 35층으로 결정지었어요. 사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집이 한 채가 되냐 두 채가 되냐 그 완전 달라지는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건데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지면 일반 분양 물량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을 하고 네.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은 그만큼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수용이라는 단어가 사실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 것이 규칙이 있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나면 하지 말라는 걸 받아들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시민의 네. 의무인데 그걸 우리가 수용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맞득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봐주듯이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다란 건물을 가로로 눕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우리의 재산권을 위해서 아파트를 새로 짓는데 그 아파트를 길게 늘어뜨려서 그 가로 눕힌다. 그러면 정부에 말하자면 그 앞으로 쭉 나와 있는 공터를 우리에게 그냥 달란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네. 공중으로 올라간다 뿐이죠. 네. 그런 것들을 왜 허용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겼다는 게 저는 참으로 반갑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이 그 층수는 원하는 만큼 올리지 못했다고 해도 종전에는 6,054가구를 짓겠다고 했는데 네. 실제 가구 수가 35층으로 되었어도 5,905가구를 짓게 됐거든요. 큰 차이가 없네요.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최대한을 얻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마아파트 측에서도 뭐 조합원들이 아직까지 말들이 많다고 합니다만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더 높이 지었다면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그 공간이 더 넓어졌던 것이고 공간은 좁아졌지만 어쨌건 재산권은 좀 지킬 수가 있고 수익도 얻을 수가 있는 거네요. 다만 그 은마아파트가 그동안 그 주장을 했었던 뭐 50층까지는 아니더라도 49층까지 우리가 짓겠다 했지만 그것이 좀 안 되면서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그러면 우리도 더 높게 짓고 싶습니다라고 요구하기가 명분이 좀 사라지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실제로 시장에서도 뭐 다 인지하고 있고 네네. 그래도 결정이 나오자마자 압구정과 한강변 주택들이 다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좀 하락하는 매물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 뭐, 제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다 피할 수 없다는 건 다, 2030 플랜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에. 그 플랜에 의해서 정부의 의지와 서울시의 의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한강 스카이라인을 이제, 고집이 아니라 이제,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게 이제 서울시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50층은 한강변에서는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그동안 있었던 불법적인 관행과 그리고 불공정한 거래들을 없애겠다며 정부가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게 모쪼록 조금 더 좋은 그 시공사 선정 과정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 이어서 두 번째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벤츠 G바겐의 안정성 논란.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안전과 관련된, 그러니까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배우 김주혁 씨가 갑작스러운 자동차 사고로 이제 운명을 달리했어요. 그 개요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10월 30일 오후 4시 30분경에 김주혁 씨가 본인의 차량 벤츠를 끌고 가다가 상대 그랜저 차량을 먼저 추돌을 합니다. 네. 한 차례 부딪혀서 이제 피해 차량은 갓길로 차를 세워서 사고를 수습하려고 하는데 김주혁 씨 차량이 잠시 정차를 했다가 다시 한번 2차의 조수석 방향을 들이받아요. 네네,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인도 쪽으로 차량이 빠져나가고요. 인근에 있었던 아파트 단지 입구 쪽을 강하게 들이받고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서 운전자가 결국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차량의 결함이 아니었느냐, 아니면 네네. 운전자의 건강에 이상이 있었던 것 아니었느냐 했는데 일단 심장 정지 가능성 내지는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었는데요. 그 1차 부검 결과에서는 심근경색이 그 치명적인 사망에 이른 원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직 검사를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변호사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뭐 부검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밝혀진 상황이에요? 현재 부검 결과의 1차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과수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직접적인 손상 그러니까 사인은 두부 손상이 한 사인이다. 외인사라고 밝혔고요. 네. 심근경색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앞으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를 발견하고 발견하게 되면 발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그 외인사가 있었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결과가 나와 봐야 또 이제 저희가 안정성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진행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 그래도 의혹이 나오고 있는 차원을 보면 G바겐이라고 김주혁 씨가 몰던 차량, 그러니까 사고가 났던 그 차량은 원래는 그 딱 보기에도 탱크처럼 굉장히 튼튼하게 생긴 차량이고 또 탱크처럼 굉장히 튼튼한 차량으로 또 알고 있기도 해요.
그 차량에 대해서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혹시 어떤 분께서? 교수님? 네. 이게 저 이름부터 벌써 튼튼한 차입니다. 네. 게란드바겐이라 독일어로요. 네네. 이게 이제 들을 달리는 차량이라는 뜻입니다. 뭐 SUV, 이제 스포츠 유틸리티 베이클의 한 종류로 만들었는데 네네. 잘 팔렸습니다. 잘 팔렸는데 이제 이 튼튼한 거에서 하나 뭐 제가 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이 벤지가 튼튼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네. 이게 벤지가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은 게 원래 그 전에 BMW가 더 자리를 잡았다가 한 20여 년 전에 송창식 씨가 저 설악산을 강릉 쪽으로 넘어가다가 네네. 그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 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고갯길 올라갈 때 그 깊이가 몇백 미터 되거든요. 그걸 네네. 다 굴렀는데 송창식 씨가 살았어요. 그래서 그게 보도가 되면서 그때부터 벤지 매장이 뭐 갑자기 늘어나고 벤지가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 안전차인 것처럼 네. 수입차 중에 이렇게 자리 잡혔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튼튼한 차량으로 알려진 것에 벤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네. 안전성 검사가 이게 좀 안 돼 있어요. 이 차량이에요? 네네. 안전성 검사를 뭐 다 모든 차량에 하는 거로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분 많이 네네. 계신데요. 이 안전성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뭐냐면 대중이 제일 구매를 많이 하고 사용량이 어느 정도 대중화된 차량에 대해서만 합니다. 아. 그래서 이게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 저 벤지가 네네. 일부러 뭐 약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차 찌그러진 거 보면 제가 볼 땐 제 생각보다 제 상식으로 조금 네네. 많이 좀 튼튼해 보이지 않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땐 정부 당국에서 좀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요, 사실 그 고가 외제차를 구입을 할 때에는 물론 브랜드 가치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가 그 인지도라고 할까요? 그 차를 타고 다녔을 때의 위상 이런 것들을 느끼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고가의 차량들은 대부분이 안전장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안정장치를 잘 탑재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인이 아직까지 좀 더 필요한 상황인 것 네네. 같아요. 벤츠는 지금 공식적인 입장이 이 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피해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차량 일부를 절단하거나 손상했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들이 영상으로 볼 때에는 사고 당시 상황보다 보다 차량이 많이 손상된 것처럼 볼 수 있다. 이게 벤츠 쪽의 주장이에요. 네. 하지만 사고의 그 속도, 또 사고의 경위, 사고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에 비해서 사망 사건으로 이어질 만한 사고였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해서 지금 뭐 긴급 제동 시스템이랄지, 전복 방지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기능했느냐, 여기에서는 아직 다퉈볼 여지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같은 것들이 입수가 되는 대로 분석을 좀 해야 할 것인데, 그 김주혁 씨가 사고가 난 그 과정에 비해서 지나치게 부상 정도가 컸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에어백이 제대로 터졌느냐. 고가의 차량에 보면 요즘 사방 에어백이 터지잖아요. 네네. 사이드에도 에어백이 존재하는데 앞이든 옆이든 에어백이 제대로 기능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규명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목숨을 잃는 경우가 우리가 또 많이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자동차 그러니까 브랜드의 안전성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 일이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자동차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례적이진 않습니다. 네네. 미국에서도 자동차 안전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고 네. 단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안전성 문제를 좀 완화된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게 이례적으로 느껴지는 것뿐이고요. 네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벤츠사 쪽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차량 결함은 없다는 부인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네네. 우리 한국에서는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 엄격하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사측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차량 안전도에 대한 우려가 있을까 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려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카메라 달린 블랙박스 말고요.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거 말고 전자 기록 장치라고 해서 언제 어느 시점에 속도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언제 어느 시점에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주는 또 전자 기록 장치라는 게 있거든요. 비행기의 비록 그 블랙박스와 비슷한 건데 또 김주혁 씨 차량에는 이것이 없었다면서요? 네, 안타깝게도 지금 그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경찰이 당초에는 이 사고 기록 장치 EDR이라는 것을 확보를 해서 사고가 난 경위를 밝히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네. 그 해당 차량은 2014년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사고 기록 장치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제조된 차량은 2016년부터라고 합니다. 해서 사전에 만들어진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아, 원활치 않겠다. 이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그 부검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예요. 뭐 계속해서 그 결과들이 나오게 될 텐데, 변호사님.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사실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김주혁 씨의 잘못보다는 자동차의 잘못이 있을 것 같다는 의혹이 우리가 가장 큰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 앞으로도 이 쟁점은 해결될 수 없을까요? 부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 처리 절차에 대해서 진행이 될 텐데요. 네. 이 사건은 사고사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럼 그 사고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네네. 사망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자동차 사고에서 사망 원인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사건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요. 첫 번째는 차량 결함입니다. 네. 그 두 번째는 운전 미숙이고요. 네. 세 번째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로 인해서 운전 제어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거나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부검을 통해서 해결이 될 거고요. 그 부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명확하지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차량 결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단지 사고 공인이다 보니까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보험의 문제라든가 자동차 안전도 문제, 그 위에 규제에 대한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이 되고 넘어가야 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사랑했었던 대단한 배우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이게 배우의 잘못이 아니라 자동차의 잘못이 아닐까라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결과는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단정은 지을 수 없겠습니다만, 조금만 더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식으로 될 것으로 보세요? 이번 사건이, 물론 목숨을 잃은 것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배우의 잘못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의적인 잘못은 아니지만 이제 불의의 어떤 잘못일 수 있는데 그 심근경색 얘기가 좀 나왔었고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요. 차량을 보면은 돌진할 때 브레이크 등이 없으니까 급발진의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차량의 어떤 노선을 보면은 엑셀을 밟았다는 정황은 좀 포착이 돼요. 누가 봐도. 근데 그 엑셀이 왜 밟았을까를 보면은 그 목격자가 처음 얘기할 때 처음에는 뭐 가슴을 잡았다 그랬는데 다시 바꿔가지고 가슴을 이제 핸들에 댔다라고 하는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좀 외람된 말씀이면 제가 심근경색을 좀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네. 느낌을 좀 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사고 사원이 이제 저 두부의 어떤 손상으로 나왔는데요. 일단 이것도 그거를 잡을 수 있지만 그거를 유발시켰던 어떤 심근경색의 증상. 딱 증상이 오면 일단 마비가 옵니다. 아프고. 그럼 그 순간에 뭘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제 김주혁 씨가 당황을 해가지고, 당한 상태에서 뭐 자기가 엑셀을 밟은지 뭔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가슴을 핸들을 묻었을 때, 네네. 본의 아니게 실수로 엑셀을 밟았다면 정황이 좀 정리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에어백 부분의 어떤 그런 부분도 아직 조사도 다 안 됐고, 그래서, 이 두부 그것 때문에 사망이 원인이라고 결정짓는 건 아직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좀 안전장치에 대한 얘기도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이 안전장치가 지금 지바겐의 어떤 사양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동긴급 제어장치 있잖습니까? AB가 안 달려있더라고요. 그게 안 달려있고 그냥 다른 형태의 좀 유사한 어떤 안전장치가 있고 또 아다스라고 해서 이제 긴급적 이탈 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전체 사항을 안전 사항부터 사고 영역까지 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삶과 뭐 고인의 명복을 다시 빌면서 뭐 이 기회를 좀 우리 정부가 좀 활용해 가지고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조사 결과를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진짜 차량의 안전성 문제였고 고가의 외제 차량에는 그 안전성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실제 문제였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부가 나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 그리고 박연미 경제칼럼니스트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콤파스 이피로 변호사 함께했는데요. 변호사님은 아직 가지 마시고요. 저희가 두 분만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오늘의 이슈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파노라마 함께하시죠.